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만입니다. 과거 남친한테 축의금 50만 원을 보낸 와이프의 이야기입니다. 30대 중반 결혼 3년 차딸 하나 있는 유부남입니다. 오타는 제가 알아서 이게 번역하겠습니다. 저희는 같은 공무원이고 사내 커플이고 월급도 비슷하기 때문에 관리는 와이프가 하지만 제가 할 때도 있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서로 터치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조금 있으면 조금 나가면 서로 의견을 물어보고 웬만해선 존중하고 빚이 없어서 돈 부분에 대해서는 결혼 3년 동안 큰 의견 충돌 없이 지내왔습니다. 핸드폰도 서로 그냥 비밀번호를 알지만 믿음이 100%이기 때문에 어쩌다 한두 번 보게 된 경우가 다입니다. 아니 믿음이 100%면 그냥 아예 안 보지 않나 보통? 와이프는 어플로 가계부를 작성하는데요. 호기심에 와이프가 한 달에 보통 얼마 정도 쓰나 봤는데 지출 내역에 축의금 50만 원이 적혀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려니 하고 넘기려 했는데 와이프가 이런 부분에선 되게 계산적이거든요. 저희 결혼식 때도 장 보면서 딱 옷만큼 보내고 값만큼 받고 5만 원 받으면 5만 원 보내고 10만 원 받으면 10만 원 보내고 정말 이런 부분은 칼같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전 남친이 결혼을 한다고 온라인 청첩장을 보냈는데 거기를 가서 50만 원을 내고 왔더라고요. 와이프 결혼식 때는 그전 남친이 오지도 않았고 축의금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돈 부분에 대해서는 칼같이 계산적인 와이프가 본인 결혼식에 축의금조차 보내지 않았던 사람한테 50만 원 보낸 게제 입장에선 기분 나빠할 만하지 않습니까? 서로 믿고 과거 연인이었던 사람이랑 전화 통화 한두 번한거 가지고는 서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와이프의 이런 행동은 아직까지도 전 남친이 마음속에 남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분이 나빠서 화를 좀 냈고, 와이프는 결혼식장에 가서 얼굴도 안 보고 결혼식 중간에 축의금만 납부하고 왔다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카톡 봐서 확인했습니다. 전 남친이 왔다 갔냐면서 축의금 보고 놀랐다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직접 가서 10만 원 내고 밥이라도 먹고 왔으면 그냥 모른 척 혹은 장난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서로 돈 관리 각자 하고 노터치인데 자기 결혼식에 오지도 않은 전 남친 결혼식장에 가서 축의금만 50만 원 하고 온 와이프가 저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차라리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던가 숨길 거면 숨기던가 아니면 애초에 말이라도 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할수 있습니다. 근데 와이프는 자기가 찔리는 게 있으면 카톡도 지우고 가계부에 써놓지도 않았을 거다. 자긴 당당하다. 그냥 뭔가 불편해서 돈 넣고 마음 편해지려고 그런 거다. 난 지금 너랑 결혼하고 너랑 잘 살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속상하냐는데. 이게 솔직히 핑계 아닙니까? 진짜 배신감에 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행동이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돈이 아까워서도 아니고, 다른 게 아까워서도 아니고, 와이프의 이런 행동이 납득이 안 갑니다. 쓰다 보니까 조금 흥분했는데 제가 속이 좁은 건지, 역으로 생각하면 정말 배우자로서 기분 나쁜 거 아닌지, 속 시원히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건 바로 후기를 읽어보는 게 빠를 것 같아가지고 후기를 바로 퍼왔습니다. 너무 많은 댓글 일일이 답변을 드릴 여유가 없었어요. 저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서요. 논점은 50만 원을 보낸 거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주고받은 거에 대해 칼 같은 와이프가 그런 행동을 한 것. 항상 당당하고 솔직하고 어디서도 당황하지 않은 와이프가 그 사건을 묻자 얼머무리며 넘어가려고 했던 건 그만큼 와이프 가슴에 무언가 있었던 거겠죠. 그 당일로 짐 싸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납득이 되면 내가 들어가고, 아니면 우린 끝이라고. 계속 거짓말 하려고 하지 말고, 너답게 너랑 나랑 부부면 솔직하게 터놓고 말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주말에 연락이 왔더군요. 다 말해준다고. 만나서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하나도 빼먹지 말고, 너와 내 사이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그때까지 고졸 상태였고, 뭐 딱히 할 것도 없었고, 취업이나 할까, 뭐 할까, 그러다 그전 남친이 공무원 시험이나 보자고 했답니다. 와이프는 맘도 없었고 자신도 없었는데 남자 쪽에서 학원비며 인강, 책, 밥값 다 대주면서 공무원 시험에 준비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와이프는 합격하고 남자는 떨어지고 사이가 멀어진 케이스랍니다.
다른 거다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전 남친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공무원을 하고 있었을까? 인생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직업이었다. 그런데 옆에서 굉장히 도와주었다. 책부터 인간 끊어주고 공부할 수 있게 뒷바라지를 남친이 다 했다네요. 그게 마음에 너무 걸렸다고, 어떻게든 떨쳐내리고 싶었다고, 그래서 축의금 50만 원 주고 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다 잊었고 아무런 감정 없고, 그런데 뭔가 그게 미안하다. 그래서 그걸 떨쳐버리고 싶어서 50만 원으로 마음이 후련하다고. 네,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는데 이번만큼은 솔직하게 와이프가 말해준 것 같습니다. 와이프가 솔직하게 말해준 것 같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전짐 싸서 나와서 살려고요. 이혼은 딸이 있어서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나와서 살려고요. 믿음이 깨져버렸어요. 제가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이 여자 저랑 결혼 안 했겠죠. 정말 사람 잘 본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아닌가 봐요. 일단 서로 합의 후에 별거 하면서 잠시 생각 좀 갖기로 했습니다. 딸은 제 아이가 맞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뭐 각자 뭐 다른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맨 처음에만 읽고는 이게 뭐지? 치정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뒤에 것까지 후기까지 다 읽고 나니까 그냥 남자가 좀 소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기분 나쁠만 하지 남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만 한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바람이나 이런 치정으로 가려면 전부 다 카톡을 안 해요. 다 나오지. 카톡이랑 그대로 다 남겨두진 않는단 말이야. 짱구가 아닌 이상. 그리고 그 카톡에 남겨진 정황을 봤을 때 딱딱 맞아떨어지잖아. 그 와이프가 와서 돈만 주고 간 거잖아. 근데 그 근간에 잡혀 있었던 게그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부채의식 같은 거였잖아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채의식 남을 만하지 그 남자친구가 뒷바라지 다 했는데 조공지처 버린 거 아니야. 그런 게 남을 법하고 그걸 이렇게 주고 온 건데 그거 말고 다른 시나리오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 글쓴이가 쓴 것처럼 와이프 자체가 좀 당당하고 약간 상여자 같은 그런 스타일이면 더더욱 더 그런 건데 와이프는 상여자인데 남편이 상남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상 뭐 나올 수 있는 게 아닌데 만약에 내가 이 상황이라고 했으면 아 그래 그랬구나 물론 좀 이게 기분이 나쁠 법하지 왜냐하면 미리 말했으면 아무 일 없잖아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당장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건그 전에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사람한테 미리 이렇게 부채식 좀 있다 그래서 축의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글쓴이의 쓴 글들을 보니까 그 와이프한테 할때 분명히 솔직하게 말하면 얘가 좀 지랄할 것 같아갖고 남편이 그래서 얘기 안한것 같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부부가 살다 보면 진짜 오만 일들이 다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뭔가 신뢰가 깨졌다 짐 싸들고 나가는 거 봐서는 뭔가 좀 소녀 감성 30대 보기 드문 그런 소녀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남자가 굉장히 소심하다라는 진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하고 이제 댓글들을 내려서 쭉 봤는데 나는 또 댓글 보고 이게 좀 깜짝 놀랐습니다. 댓글들 내용을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걍 씨발 현 남편이 설거지 당한 느낌 존나 세게 될 텐데 당연히 좆같지라는 댓글 달렸고요. 그 밑에 평소에 엄청 계산적이었던 거 보니 돈 가지고 존나 지랄하는 쫌팽이의 엘리트주의였나 보지. 근데 그런 사람이 50만 원을 듣보남에게 그냥 턱 내고 이유도 얘 떡정이니 뭐니 하는 이유였다? 빡칠만 하지. 날 호구로 보고 있었다는 기분 들겠지. 헤어지길 잘했네. 물론 이 계기야 지극히 사소하고 하찮지만 저런 년들은 지만 잘나고 철저하고 합리적이고 남 판다는 조수로 보는 년들이 많음. 평소에 철저하니 뭐니 써놓은 걸로 보아 아마 그런 이유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계기로 터진 거겠지라는 댓글이 달렸고요. 다음 댓글. 처음부터 저렇게 말해줬다면 안 나갔을 듯. 그 다음 댓글. 그래.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렇게 말해줬으면 진짜 아무 일도 없었잖아.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보통 사람은? 그 다음 댓글. 저 정도 사유면 이해는 가는데 왜 미리 말하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한 건지 원이고요. 그 다음 댓글. NTR에서 제일 꼴리거나 족같은 시츄에이션 중 하나가, 패스. 이거는. 내용 자체는 그럴만하긴 하네. 전 남친을 떠나서 인생의 은사님 같은 존재니까. 근데 기분이 족같은 건 어쩔 수 없지. 뭐 맞아요. 뭐 기분이 족같을 수는 있죠. 이런 경우. 다음 댓글. 남편 욕은 뭐지? 애초에 50만 원이라는 거금을 상의도 없이 딴 남자에게 준 거고 사연 들어보니 전 남친이 잘못한 거 없지만 공무원 되니까 전 남친 버리고 공무원인 지금 남편 만난 건데 그딴 쓰레기 여자랑 살고 싶겠냐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답글이 또 하나 달려있는데, 결국 만약에 자기가 뭐 잘못되거나 다른 잘난 남자를 만나면 갈아탈 가능성이 높은 계산적인 여자라 그럼, 이라고 또 답글이 달려있는데, 사실 여자 동물은 남자보다 되게 계산적이에요. 손해본 걸 되게 싫어하거든. 근데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런 공무원 커플들이 한쪽이 합격하고 한쪽이 떨어져갖고 깨지는 거는 굉장히 흔한 일이거든, 사실. 근데 뭐 여기에서 그런 뭔가 조강지처를 벌였다고 이렇게 뭔가 엄청나게 이제 감정이입해서 욕을 하는데, 뭐 사실 뭐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뭐그 과정에서 뭐 여자가 뭐 바람을 피거나 그런 게 아니었다면, 그러면 뭐 상관없는 거 아닌가 싶고, 일단은 패스. 이걸 보고 와꾸가 나온다느니, 그래는 잊지도 않은 정보 만들어가지고 여자가 병신이니 남자가 병신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까부터 보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뇌피셜로 정보를 만들어내는 글들이 좀 있었잖아. 사정본의 아내도 충분히 미안한 마음 가질 수 있고 남편도 배신감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내가 전 남친 축의금 주기 전에 남편이랑 이런 사정 다 말하고 줘도 되겠냐고 의논을 했으면 이혼까지는 안 갔을 것 같은데 안타깝네 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지가 그렇게 말해놓고 없는 내용 만들지 말고 자기가 이미 이혼했다고 얘기를 해버리네. 이것도 되게 웃긴 게, 부부가 된데도 과거 얘기를 서로 안한 것도 아쉽고, 숨길 거면 끝까지 숨겨야지. 저렇게 들키면 남편도 배신감 들만하지. 그렇죠. 뭐 과거 얘기 서로 안한 것도 아쉽죠. 그래서 사실 뭐 과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 것도 있는데, 저는 근데 곧잘 하는 편이거든요. 하는 편인데, 저는 뭐 이렇게 들어도 뭐 그런 거잘 없어가지고 다 끝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보통 과거 얘기는 근데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안 하는 게 좋은 경우도 많고. 그 다음 덧글입니다. 공무원 아내 결혼할 정도면 이 남자가 그 이상의 매력, 돈, 얼굴 등등이 있다는 거고, 그만한 지위가 있었다는 거임. 결혼 정보에서 못 뽐? 어차피 그렇게 돌아가는 거, 해정 지는 게 낫지. 애만 불성할 뿐. 해정 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같은 동급의 공무원이면, 그 공무원 여자는 공무원 남자를 남자로 안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로 뭐 교사라고 해도 교사 커플이 되게 좋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근데 실제로 교사 여자는 교사 남자를 좋게 안 봐요. 그 이상을 바라보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라서 그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되고 헤어지고 자기가 공무원이라 결혼한 게 본인, 전 남친 안 떨어졌으면 걔랑 결혼했을 듯,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음. 뭐 그런 생각 했을 수도 있고. 다음 댓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정이라 사전에 한마디라도 얘기했으면 별탈 없이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 뭐 대충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미리 얘기했으면 별일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미리 얘기했으면 별일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여자 쪽에서 좀 대응이 안 좋긴 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남편 반응을 보니까, 이거는 내가 좀 웬만하면 좀 여자 편을 조금 들어주고 싶은 게, 남편이 조금 약간 소심한 것 같아. 그래서부터 그게 좀 묻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여튼간에, 근데 문제는 이게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랑 다 다른 거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자 자체도 이제 과실이 있으니까 사실 뭐 남자 보고도 일방적으로 소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은 사실 딱히 답은 없는 이야기거든요. 답은 없는 얘기고 뭐 사람마다 느끼기에 따라서 각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들고 왔는데, 근데 뭐 일단 뭐 내용이 좀 재밌더라고. 그래서 항상 유튜브 올리다 보면 제목이 되게 중요한데, 전 남편이 아니라 전 남친에게 50만 원 축의금 준 아내. 이게 강하잖아, 문구가. 그래서 일단 한번 사연을 들고 와서 읽어봤습니다. 뭐 여러분은 각자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은 뭐 부부관계든 연인관계든 그런 신뢰거든요. 근데 그런 신뢰관계가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뭐랄까, 저런 걸로는 깨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지금은 말로는 남자가 소심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뭔가 쌓여서 그렇게 된걸 수도 있거든요. 남자 땅에도 뭔가 이런 게 쌓여가지고 이게 터진 걸 수도 있으니까, 뭐 여튼간에 뭐 생각이야 뭐 각자 나름대로 이제 하는 거고, 여튼 뭐 오늘 영상은,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조금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뭐 지나가다가 좀더 재밌는 사연 같은 거 있으면 이게 주소 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빰.